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고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상대적인 강도를 가지고 마감된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시장 지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다우는 0.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4%, 그리고 S&P 500 지수는 1.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약간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역시 기술주에 대한 강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매일 그 지수의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했는데 상승 요인이 경제 재개에 대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또 펠로시 하원의장이 그 다음 주부터 그 5차, 다섯 번째 경제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시사를 하면서 또 기대감까지 그 덧붙이면서 또 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장중 흐름을 좀 살펴드리면 네. 일단 1.25%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나온 실업 지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진한 게 그 실업 신규 실업 청구서잖아요. 그게 어제 317만 명이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에 비해서 385만 명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증가 추세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출발하고, 그리고 장중 1.86%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오후에 들어서 매물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1.15% 마감,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오후장에 이렇게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경제와 시장의 격차, 경제는 계속 부진하고 있지만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제 그래도 고용 지표가 그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부각되면서 매물이 출회된 계기로 작용했지 않았나 짐작을 해봅니다. 지금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이제 그 전망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실업률 어느 정도까지 지금 20%에서 25%. 25%. 이제 그걸 딱 저기 갖다 대기는 어려운데, 미국의 지금 경제 활동 인구가 한 1억 6천? 1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그 ADP 쪽에서는 한 2천만 개 정도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체로 그 정도 되겠네. 네. 예, 예, 예. 20%까지 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한 5, 6% 정도. 네,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게 어느 정도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의 그 정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 30% 네. 예상해 놓고 네. 15% 나오면은 환호하고 뭐 지금까지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달에 발표된 게 거의 5%도 안 됐기 때문에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죠. 국제 유가는 뭐 사우디 쪽에서 석유 판매 가격을 인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 기사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사우디에 대한 소식은 제가 못 들었는데 유가에 대한 그 스토리는 계속적으로 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경제 재개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산유 국가들의 공급량 축소, 미국에서도 공급량을 축소했다라고 이렇게 에너지 기업들이 그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이렇게 줄이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 유가가 장중에는 10%까지 상승세를 보였다가 27달러 그 WTI 기준으로 27달러가 약간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약간 내려오면서 23달러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관련돼서 좀 의미 있는 소식이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산유량을 더 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좀 뭐 경계 재개가 있어서 가고 네. 지표가 좀 발표되고 그렇죠. 되고 그렇군요.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는 것은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네.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금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어제 금이 2.5% 정도 상승했는데 그 상승한 이유가 달러 그 지수가 또 하락한 점도 있고 금리가 또 하락한 점도 있겠지만 이는 또 경제
지표가 부진할 그 이게 부진과 상 예상치 상회 이런 걸 기준을 논하기가 조금 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그래도 큰 숫자가 발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악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또 100포인트대에서 99포인트대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펠로시 의장이 그 어제 저녁에 추가적인 경제 부양책을 시사했는데 하원 의장? 네, 그 거기에 대한 논의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다. 거기에 대한 또 소식을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을 해보면 더 금리에 대한 공급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하락 압력을 더 다시 그건 지금 스텝이 꼬였어.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의회 쪽에서 추진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약간 꼬였습니다. 네. 아침에 스텝 보면 넘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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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폼페오 그 국무장관이 이번 주에 이르면 이번 주에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역 협상단인 라이타이저 USTR 대표 그리고 류혀 부총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통화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1월 달에 있었던 1단계 무역 합의는 6개월마다 그 직접 만나서 거기에 대한 그 진전이나 그 제대로 그 거기 무역 합의에 대한 그 사항들이 지켜졌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만남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스탠스를 많이 발표했잖아요. 그 우한에서 그 바이러스가 발병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내면서 미중 무역 그 전쟁이 재부각될 그런 우려도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월마다 한 번 만나는 그런 계획이 조금 안 당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만나진 못하겠지. 네, 전화 통화로. 전화하는 거지 네.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만나면 이제 14일 격리하고.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밖에 또 나온 얘기들 없어요? 네, 여러 가지 좀 소식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무역 협상 거기에 대한 소식을 약간 알려드리면 만약에 통화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6개월 정도 남겨있고 미국 경제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많이 악화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회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무역 협상이 잘못돼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도 다시 부각된다면 더 안 좋은 흐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흐름은 긴장감이 유지해야 돼. 그래도 실질적인 의미 있는 그 부정적인 소식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말싸움 하는 거겠죠. 네.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말싸움이라도 하는 것 같고. 자, 우리 시장 전망은 어때요, 그러면요?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3일 연속 미국 증시에서 오후장에 들어서 매물이 계속적으로 출회된 점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부각시키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한국 증시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이미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가격 반영은 좀 일부분 거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테크의 상승에 따라서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오후에 들어서 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은 역시 고용보고서. 네.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